060-6609-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HL홀딩스입니다. HL홀딩스는 2014년 9월 동사와 만도로 인적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2015년 7월 종속회사인 한라마이스터를 흡수합병하여 사업 지주회사로 전환하였음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 수익, 헬러, 한라, 및 만도, 브랜드 권리에 대한 상표권 사용 수익을 수취하며 그룹 이트센터의 제품 판매와 자동차 부품 판매, 유통사업을 영위함 2015년 계열회사인 한라로부터 그룹 IT센터를 영업 양수하고 2016년 한라 INC를 흡수합병함. 기업 개요 대시 1999년 11월에 설립되어 2014년 9월 주 만도와 인적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하였고 2015년 7월 한라마이스터 6를 흡수합병하여 사업 지주회사로 전환됨 대시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 한라 및 만도 브랜드 권리를 소유하며 상표권 사용 수익을 수취하는 지주 사업과 자동차 부품 및 용품 판매, 유통하는 마이스터 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자동차 부품 제조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주 만도 주 한라 주 HL 클레무브 등 다수의 국내 계열 회사를 두고 있음 재무 대시 지주 부문의 수익 역성장하였으나 자동차 부품의 물동량 증가로 주요 자회사의 자동차 부품 유통 및 물류 부문의 수익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양호한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율 상승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하락. 금융 수익 증가와 법인세 감소에도 유형 자산 처분 손실 증가하며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애프터마켓 및 모듈 부문의 양호한 성장과 전기차 배터리 분리막과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소모품 부문의 투자 등을 통한 사업 다각화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2월 9일 기준 장마감 HL홀딩스의 시가총액은 3,53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HL홀딩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402위입니다. HL홀딩스의 상장 주식수는 1,047만 2,007 주입니다. HL홀딩스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HL홀딩스의 퍼은 7.34배이고 추정 퍼은 4.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3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5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0,14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02,14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4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596원이고 추정 EPS는 7,875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1배, 11,42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5.9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53,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754번지억 원, 907억 원, 139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11번지억 원, 441억 원, 1062억 원입니다. HL홀딩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26번지 22%이고 유보율은 1831.98%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9.04이며 전일 대비해서 17.96 더하기 0.7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9.49이며 전일 대비해서 6.97 더하기 0.9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L홀딩스의 2022년 12월 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3,7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2,800원보다 95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3,32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HL홀딩스의 종가는 33,750원이며 주가가 HL홀딩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L홀딩스의 종가는 33,750원이며 주가가 HL홀딩스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2%입니다. 금일 HL홀딩스는 거래량 26,582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895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CS증권에서 5,300여 주, 키움증권에서 4,900 주, 신한금융투자에서 3,135 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900 주, 골드만에서 1,516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킬로바이트증권에서 4,705 주,
메리츠에서 4,640주, 삼성에서 4,525주, NH투자증권에서 4,300주, 유진증권에서 4,10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9,407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1,285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HL홀딩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